좋다. 어떤 면에서 되게 좋아요. 네. 뭐 말 그대로 이런 징글쟁글한 아르페지오와 이런 클린턴 사운드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뭐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기타가 될 거고요. 네. 약간 제규어나 재즈마스터의 징글쟁글한 네. 포인트를 극단적으로 좀 강조해 놓은 느낌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Gear Times. 네, 자니 마 시그니처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조니 마 시그니처인데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이제 맥펜의 플레이어 2 하면서 제규어 하나, 재즈 마스터 하나 이렇게 네. 하고 왔잖아요. 네. 근데 다시 제규어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Fender USA이고요. 시그니처 가격은 400만 원 초반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제가 지난 시간에 재즈 마스터 제규어 할 때 그 쟁규어 드렸죠. 네. 쟁글쟁글. 네. 그리고 재즈 마스터 할 땐 쨍즈 마스터 네. 이렇게 드렸잖아요. 네. 근데 그렇게 쟁글거리는 이 톤 자체가 어떤 제규어와 재즈 마스터의 되게 좀 독특한 사운드적인 매력이라고 했을 때 이 조니마 시그니처가 오늘 나온 게 되게 순서가 좋은 게 네. 조니마라는 기타리스트 자체가 유명한 게 징글쟁글이잖아요. 징글쟁글을 가장 잘한, 역대 가장 잘했던 기타리스트. 그러니까 제규어를 쓰는 거에 특화된 기타리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때도 예전에 이제 뭐 스미스 앨범을 어렸을 때, 뭐 저 대학생 때 선배 중에 한 명이 스미스를 너무 좋아하는 선배가 있어갖고 강제로 저한테 CD를, 나는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강제로 들으라고 CD를 저한테 빌려줘갖고 그때 저는 이제 스미스를 듣게 됐는데 그때도 뭔가 이, 저는 그때 사실 프로그레시브 이런 거에 심취한 사람이 징글쟁글이 들리나요? 그랬는데 야, 뭔가 되게 뭐 참 힙하고 뭐 쟁글쟁글하고 이러네 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정말 그 굉장히 위대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밴드였고 예. 저도 이제 내내 프로그레시브만 좋아했던 건 아니었으니까 20대 중반을 지나면서 좀 장르가 다양화됐을 때는 스미스에 대한 그 어떤 인상과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만족감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미스를 하면은 그 선배가 저한테 강제로 CD를 빌려줬었던 저의 20대 초중반이 생각나는 약간 추억의 밴드입니다. 더 스미스 과연 어떤 밴드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오래됐어요. 결성을 1982년도에 하고 그렇죠. 83년도에 앨범 냈으니까 네. 사실 저 태어날 때란 말이죠. 네. 그리고 해체를 1987년도에 했는데 한 5년 정도 활동을 하는 동안 그 시대를 풍미를 하고 해체하고는 다시는 재결성을 하지 않았던, 보통은 재결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꼬장꼬장하게 재결성을 안 하는 것도 사실은 쉽지 않죠. 보컬 모리세이, 기타 조니마가 유명하고요. 네. 둘이 곡 다 썼죠.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애초에 장르 자체가 쟁글 팝으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조니마의 사운드가 이 스미스의 어떤 그 정체성을 그대로 확립한 거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죠. 더 스미스는 2013년도에 BBC에서 말하기를 비틀즈 이래로 어떠한 영국 그룹보다도 많은 영향을 불러일으킨 밴드다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로 굉장하고요. 영국 맨체스터 출신이고 조니마의 이 찰랑거리는 징글쟁글 기타 사운드에 모리세이의 그 있어요. 약간 그때 당시 80년대 어필했을 법한 뭔가 그 사춘기 감성을 건드리는, 약간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살짝 양아치 감성도 좀 있고요. 양아치 감성도 있고 퇴폐미도 좀 있고 그런 느낌 들이 막 네. 목걸이 막 이렇게 하고 네. 막 눈빛 막 이러면서 노래 부르면 이제 소녀 팬들이 얼마나 좋아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서도 얘기가 나오는 게 이거 레전드 밴드들 해체하면은 때 되면 또 다시 재결합 하잖아요. 무려 오아시스가 재결합을 하는 마당에. 근데 한 번도 재결성을 한 적이 없는 멋있네. 아주 특이한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활동했던 5년의 임팩트가 너무 컸기 때문에 80년대 영국의 인디씬은 그냥 뭐 더 스미스가 다 먹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고요. 그때 이후에 브리팝과 인디록은 거의 다 더 스미스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아시스나 블러, 우리가 네. 알고 있는 레전드 밴드들이 사실은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다 더 스미스의 영향, 그 조니마의 기타 네. 영향을 받았다. 이상한 데서 멜로디 뽑아내는 그 코드 진행, 이상해. 저게 기타 소리야, 신디사이저 소리야, 막 이런 듯한 막 그 휘황찬란한 사운드. 실제로 신디에도 되게 조회가 있었고 네. 음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데 감각은 굉장히 좋았다고 해요. 감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면 뭐 오아시스 블러, 그 뭐 라디오헤드에다가 콜드플레이까지 네. 뭐 지금 얘기하면 진짜 완전 거의 뭐 레전드 밴드들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그 원천에는 더 스미스가 있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그런 밴드입니다. 이 둘이 워낙에 정체성이었잖아요. 그래서 모리세이는 이제 백업 밴드로 노래를 부르고 조니마는 이제 보컬이 다른 사람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모리세이가 백업 밴드로 부르면 백업
밴드 치우고 저기 조니마 데려와라 이런 댓글 달리고 조니마가 아. 공연하면 노래를 모리세이가 부르면 얼마 좋겠냐. 그러니까 찢어지고 나서도 영원히 고통받는 거예요. 이거를 노엘 갤러거가 언급을 했을 정도라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어쨌든 80년대 영국의 인디씬과 브리팝의 어떤 기초를 다진 그런 밴드라고 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60년대에 시작했던 그런 쟁글쟁글한 기타 팝의 사운드는 비틀즈가 원조라면 조니마가 꽃을 피웠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래서 이 더 스미스를 유튜브에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동영상 100개 정도 있고요. 구독자는 108만 명. 오. 동영상 들어가서 인기 순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This Charming Man이 1억 회고요. 그리고 Heaven Knows I'm Miserable Now 이게 거의 7천만 회가 넘어가고 수천만 회짜리 동영상들이 즐비한 역시나 레전드 밴드다운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중에 조니마에 대해서만 조금 더 살펴보자면은 조니마는 63년생이네요. 오. 63년생이고 이 조니마가 그 기타 치는 걸 보면은 진짜 그 아르페지오의 그 징글징글한 그 느낌이 정말 귓가에 빡빡 꽂힌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제 그 모리세의 보컬을 딱 얹으면은 아 약간 시대 정신 같은 사운드가 좀 나기는 납니다. 세계 100대 기타리스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거기 있잖아요. 거기에도 롤링스톤즈 선정한 거기 51위에 올라가 있겠죠. 네, 나름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기타리스트라고 할 수가 이겠습니다. 이 얘기가 너무 재밌더라고요. 이 조니마가 징글쟁글이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스타일을 가장 완벽하게 구사하는 기타리스트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외국의 기타리스트들이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조니마처럼 연주할 수 없다. 심지어 조니마 본인조차도. 얼마나 이 정체성이 강하고 뭔가 약간 좀 뭐랄까 그 더 스미스가 재결합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또 많았다는 이야기로 또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조니마에 대한 이야기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보겠습니다. 426만 9천원, Made in USA이고요. 전장은 101.5cm, 무게는 3.85kg, 두께는 41+2mm, 12프렛 뒤뚤레는 79mm입니다. 엘도에 글로스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메이플렉의 커스텀 쉐이프 based on 조니마 65 제규어. 그렇죠. 그러니까 쉐이프가 딱 그 조니마의 65년 제규어 그대로 그냥 따가지고 재현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제규어 치고는 뒤뚤레가 굉장히 좀 두툼합니다. 79mm 나왔었죠. 니트로 셀룰로스 라커 피니쉬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6&9 한 줄로 쭉 들어가 있는 아메리칸 빈티지 헤드머신이고요. 너트는 신세틱 본너 42mm, 스트링은 팬더 250R 니켈 플레이티드 스틸 스트링인데 010 게이지입니다. 그래서 약간 넥은 좀 두껍고 게이지도 좀 두툼한 좀 손맛이 있는 제규어라고 봐야 되겠죠. 지판 로즈우드고요. 지판 공률반 지름은 184mm, 7.25인치예요. 스케일은 610mm, 22 빈티지 스타일의 프렛이 올라가 있고요. 네, 픽업은 베어너클 조니마 픽업 세트가 투싱글로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그리고 이게 4단 픽업 셀렉터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이따가 끝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릿지는 제규어 위드 머스탱 세들, 빈티지 스타일 플로팅 트레몰로 테일피스까지 들어가 있는 스펙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요 4단 픽업 셀렉터를 보면요. 이 4단이 1단이 브릿지고요. 1단이 브릿지. 네. 네. 1단이 브릿지. 네. 2단 놓게 되면은 브릿지와 넥이 패럴렐로 막습니다. 3단은 넥, 4단 놓게 되면 1단, 2단이 넥 브릿지가 시리즈로 먹게 되고요. 예. 그리고 위쪽에 이제 브라이트 스위치가 있잖아요. 예. 브라이트 스위치가 여기 이 위쪽에 서 있는 애는 모든 포지션에서 먹고요. 그리고 그 옆쪽에 누워 있는 애는 4포지션에서 여기서 먹습니다. 4포지션 시리즈에서만 먹는다는 거죠. 이거 안 먹네요. 네, 딴 데서 안 먹고요. 네, 그럼 바로 사운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글징글한 사운드. 징글징글하다. 징글징글하다.
뭐를 해도 쟁글쟁글한데요. 맞아요. 마샬로 바꿨고요. 마샬을 거부해. 마샬이 쟁글쟁글해. 이야, 이럴 수도 있군요. 기타가 앰프의 성향을 바꿀 수도 있군요. 선생님도 약간 스타일이 다른 기타리스트로 만드는 것 같아요. 김병마 같아요. 김병마. 그러니까요. 듀얼리스트도 이기고요. 기타가 네. 레드락도 이길까요? 레드락도. 레드락스도 이기는군요. 네, 뭐 막 이긴다기보다는 지지는 않네요. 지지는 않네요. 네. 이게 시리즈고 패러렐이라. 야, 이거 탱글탱글하네. 되게 좋아요. 어떤 면에서 네. 엄청 좋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그렇게 그 접점을 못 찾겠네요. 뭐. 용도를 확실하게 좀 파악을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마샬 게임도 쟁글쟁글할 것 같아요. 그렇겠죠. 네.
좋다. 어떤 면에서 되게 좋아요. 네. 이 뭐 말 그대로 이런 징글쟁글한 아르페지오와 이런 클린턴 사운드를 활용하고 싶으신 분들한테는 뭐 최고의 선물일 것 같아요. 기타가 될 거고요. 네. 약간 제규어나 재즈마스터의 징글쟁글한 포인트를 극단적으로 좀 강조해 놓은 느낌이라고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럼 반주 묻혀서 들어볼게요. 조금 이런 거 징글쟁글하기 좋은 스타일로. 완전 김병마 잘 쳐주셨는데요. 좋습니다. 자, 짧게 어떻게 흉내를 내봤는데 네. 마샬로는 안 했습니다. 어. 이게 쟁글거리는 게 아니라 막 시려서 밴도로만 밴도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너무 극단적으로 잡아놓으면 진짜 시려요. 예. 이가 시리고 귀가 시린 예. 사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이 강조되어 있는 포인트를 어떻게 활용할지 생각하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이미 조니마 시그니처를 구매 목록에 넣어놓고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 사운드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기 때문에 뭐 저희가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 드릴게요. 무대 위의 제규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무대 위의 제규어 알겠습니다. 저는 브릿팝의 기원. 브릿팝의 기원. 네. 좋아요. 그럼 바로 아, 스쿼트 한번 해볼게요. 기타 묘하네요. 매력적이네요. 너무.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1, 가성비 14, 편의성 17, 디자인 16, 총점은 78점이고요. 오. 저는 사운드 33, 가성비 14, 편의성 16, 디자인 16, 총점 79, 78.5입니다. 사운드는 2점 차이가 났는데 이건 아무래도 이제 선생님은 치면서 본인이 직접 실이셨고 네. 저는 들으면서 즐거웠기 때문에 이런 차이가 나지 않나 9점 정도 차이가 나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조니마 시그니처 78.5 받았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헤비렐릭입니다. 헤비렐릭 1962 스트라토캐스터 900만원짜리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매일매일 기어타임스 기어